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윤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슈퍼블록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고요. 슈퍼블록에서 오버 네트워크라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졸업했고 그 전기정보공학부 대학원에서 블록체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하킹 디사이퍼를 창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재윤TV의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재윤TV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컨텐츠 같은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콘이나 에드콘이나 이스덴버 같은 이더리움 행사 같은 데서 제 스피커로도 이제 강연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한 논문 중에 가장 중요한 논문은 이타노스라는 논문입니다. 이타노스라는 논문은 이더리움의 용량 최적화와 동기화 시간 최적화를 하는 이제 최적화 논문이고 그 최적화 논문을 바탕으로 경량 노드를 바탕으로 하는 오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이제 웹3라고 해서 이제 웹3가 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그 웹3를 통해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깐 랩업을 하고 넘어갈게요.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의 특징은 복잡하고 쉽고 조작이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은 자산이 가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특징이에요. 자산은 복제돼서도 안 되고 조작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자산을 데이터화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데이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를 복제하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는 기관이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고 그 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 자산을 데이터화해주고 그리고 감사기관이 들어와서 감사기관이 그 데이터를 감사함으로써 그 데이터의 복제 조작을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산을 거래하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신원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금융기관에 들어있고 그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이 내 자산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원인증을 하고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디지털 거래,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기관, 그리고 신원인증 기관을 통해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이나 신원인증 기관이 없어도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거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복제와 조작을 기술이 막아주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위변조를 어떻게 방지하냐? 다들 아시듯이 네트워크에 많은 노드들을 만들어요. 그 노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컴퓨터에 같은 데이터를 다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모든 노드들이 공유를 하고 블록체인에서는 새로운 블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면서 새로운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고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면 그 금융 상태, 즉 잔고 정보를 의미하는데 그 잔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 만들어진 블록을 모든 노드들이 공유를 하고 동기화를 한 다음에 그들이 모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 블록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왜 웹3라고 불리냐, 어떻게 웹3를 블록체인이 구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되게 추상적인 단어지만 이 웹3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웹이 돌아가는 환경과 블록체인에 구현된 환경이 돌아가는 이제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기존의 웹을 보면은 우리가 웹을 만들 때 웹페이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 웹페이지는 웹서버로부터 나옵니다. 웹서버는 유저들에게 이제 웹페이지를 제공해줘요. 유저들은 서버에 접속해서 웹페이지를 받아오고 인터랙션을 한 다음에 서버를 업데이트 시키죠.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이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 게시판에서 우리가 글을 써요. 그러면 그 글 쓴 게 서버에 저장이 되고 다른 유저들에게 모두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유저들이 그 글에다가 댓글을 써도 이제 그게 다 서버에 저장이 되고 다시 동기화되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즉 웹서버의 역할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같은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죠. 블록체인도 블록체인에 있는 노드들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면 모든 노드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동기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웹서버의 역할과 블록체인 역할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구현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웹을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구현된 웹을 웹3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웹3를 이용해서 구현될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이제 뭐 주로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혹은 이제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을 거고 쿠팡 같은 이제 커머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인스타그램 좀 살펴볼게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제 사진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이제 출시가 됐어요. 사람들은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필터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사진을 되게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었고 그 감성이 있었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은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사진이 아닌 영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특히 틱톡이라는 경쟁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틱톡과 비슷한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초기 인스타그램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달가운 변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스타그램을 사진 플랫폼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되게 그 안에서 감성적인 사진을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이 변화해 가니까 이들은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Make Instagram, Instagram Again이라는 캠페인도 펼치면서 인스타그램이 더 이상 과거 인스타그램이 아니다 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과거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인스타그램 초기 유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스타그램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대해 홍보도 많이 해주고 기여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소비자들은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의 주주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영상 플랫폼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즉 현재 플랫폼은 어떠냐? 현재 플랫폼은 플랫폼이 커가는 데는 생산자가 필요하고 플랫폼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이 큰 이후에는 소비자의 의견이 잘 들어가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주주들의 의견을 따라서 즉 수익을 따라서 변해간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이제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상황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어떠냐? 블록체인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처음부터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예로 갖고 온건 스시스왑인데 스시스왑은 처음 나왔을 때이 스시스왑을 만든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처음에 스시스왑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 스시라는 토큰을 발행했고 그 스시 토큰을 초기 유저들이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스시스왑은 그 스시 토큰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행하고 있고요. 즉 현재는 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소비자들이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이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를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필요하고 이걸 봐주는 소비자가 필요하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 이제 크리에이터는 돈을 벌어요. 크리에이터는 유튜브가 수익을 공유해줘서 돈도 벌 수 있고 이제 채널을 성장시킬 유인이 발생하는데 근데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구독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초기 구독자들이 유튜브 홍보도 해주고 그걸 되게 이제 많이 봐주고 그리고 이걸 좀 쉴링을 해줘야 유튜브 채널이 클 수가 있는데 근데 유튜브 채널이 크면 그 초기 구독자들은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변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소비자일 뿐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인을 도입을 해서 유튜브에서 거버넌스를 분산시킬 수 있고 수익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하면 유튜브 초기 구독자들이 그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많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거버넌스 권한을 소비자들도 가질 수 있고 또 더 좋은 것은 그들이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데 동참하고 보상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래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현재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과 생산자만 수익을 나누지만
미래에는 플랫폼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수익을 나눌 수 있고 거버넌스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초기에 유튜브 채널이나 뭐 페이스북 어떤 이제 광고의 뭐 채널이다 이런 것들을 가치 키워가 유인이 강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자산들을 나열해보면 사실 몇 개가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잘 거래할 수 있는 자산들, 공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은 주식이 거의 유일하고 채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거래가 이제 가능하긴 하고 외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자산 중 하나지만 큰 장벽이 존재하죠. 돈이 많아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단점들이 존재하고 미술품, 골동품 이런 것들도 거래는 가능하지만 전문 지식이나 혹은 이제 브로커를 통해 하지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은 증권에 대해서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것도 되게 한정적이고요. 우리가 즉 거래할 수 있는 자산들,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자산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 증권화된 자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식, 채권, 그리고 원자재 정도밖에 없고 부동산이나 예술품이나 골동품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권화되지 못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리츠 같은 걸 통해서 증권화가 일부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면 문제점이 뭐냐? 중개인을 통하면 일단 중개 수수료가 되게 비싸죠. 그리고 중개인에만 의존해야 되고 시장 가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할 위험도 있고 그리고 브로커 비용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증권화를 되게 쉽게 시킬 수 있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 상에 있는 어떤 자산과 연결시키겠다. 어떤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있는 자산으로 교환권을 만들겠다라고만 하면 우리는 바로 블록체인 상에 그런 교환권, 증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교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런 증권화가 쉽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권화를 시켜도 거래가 불가능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겠지만 블록체인 상에는 이니스왑이나 CC스왑 그리고 오픈씨 이런 수많은 주탈 정황과 거래소와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증권화를 시킨 그런 자산들을 쉽게 거래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어떤 자산을 증권화시키기만 하면 바로 시장 공개가 되고 공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유동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제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환급성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급성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브로커 비용도 없어지니까 되게 저렴하게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메타버스 이전에 이제 게임을 예로 들어봤을 때 MMORPG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자산이 존재해요. 사람들은 게임에서 앵벌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산들, 획득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을 게임 내에서 시장가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산을 우리가 게임 바깥에서 거래하려면 되게 좀 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이템 매니아 같은 이제 그 중개 서비스, 이제 중고 시장을 통해서 거기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아이템을 양심적으로 이거를 거래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통해서 그런 아이템 매니아 같은 곳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에스크로 같은 걸 통해서 해야만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게 좀 불편하고 신뢰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실 쉽게 거래가 일어나진 못해요. 근데 이러한 자산들을 우리가 블록체인 상의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떤 뭐 이제 메이플 스토리 상에 있는 어떤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올리겠다. 그리고 게임 사가 그 보장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메이플 스토리 상에 있는
어떤 아이템을 블록체인 상에 올리는 걸 보장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교환해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그 아이템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즉 기존의 메이플스토리에서는 메이플스토리 거래라는 것도 되게 불편했고 이걸 거래하는 사람들은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게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서 시장 공개가 돼버리면 이제는 메이플스토리 유저가 아니더라도 그걸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즉 유동성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각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의 경제가 메타버스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이제 특징 때문에 이런 유니버스들이 확장되는 걸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되게 많은 곳에서 적용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에어비앤비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비즈니스고 여기서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있죠. 그래서 호스트가 자신이 임대하거나 가지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숙박권을 에어비앤비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게스트는 에어비앤비에서 그 숙박권을 구매를 하고 그 호스트가 운영하는 이제 집에 가서 숙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플랫폼 비즈니스고 1차 시장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즉 호스트는 숙박권을 팔거나 못 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금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숙박권을 블록체인 상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2차 거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 말은 즉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는 이제부터 금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100일 뒤에 팔 숙박권을 좀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에는 원래는 에어비앤비의 유저들은 잠을 잘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100일 뒤에 숙박권을 좀 할인해서 판다면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내가 미리 사가지고 싸게 사서 리셀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투자자인 거고 그런 투자자들이 잠을 안 잘 건데 에어비앤비의 숙박권을 사서 2차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게 호스트에게는 리스크 해징을 제공하게 됐고 그리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거래 수수료를 에어비앤비나 호스트가 가져가게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도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2차 거래는 모든 플랫폼이 다 가능해요. 뭐 숙박권뿐만 아니라 식당 예약권도 가능할 거고요. 피부과 시술권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골프장 예약권, 스크린 골프의 이제 시간 슬롯도 가능할 거고 모든 종류의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자산들은 다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서 2차 거래가 가능해지고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시장을 만드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군가 이제 숙박권을 사재기해서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원래 싼 값에 살 수 있었던 숙박권을 비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 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유시장 관계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될 거라고 봐요. 독점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결국 이제 그 상황이 유지되면 독점을 이제 보고 수익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니까 공급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효율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인터넷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인터넷에서의 비즈니스는 대부분 이제 커머스 아니면 광고 모델이에요. 특히 SNS가 이 광고 모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즉 광고를 많이 보게 해야 되는 거고 광고를 많이 보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콘텐츠 제공하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묶어놓을 유인이 필요합니다. 계속 묶어놓고 재방문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인터넷 상에 묶어둬야지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고요.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 상의 사람들에게 계속 효용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 이제 계속 머물겠지만 근데 그게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즉 광고 모델은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고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미디어죠. 미디어도 광고로 돈을 버는데 미디어 역시 광고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묶어두거나 재방문율을 높여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양질의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기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포털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웹툰이다라고 했을 때 웹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에게서 묶어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웹툰을 되게 재밌게 만드는 이제 좋은 효용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좋은 작품들은 이제 계속해서 좋은 작품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순위에서 밀려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노출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것들, 보장된 것들, 그리고 좋은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되게 획일화될 되게 만들어서 스토리라는 데 되게 비슷하고 돈이 되는 것들만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웹툰도 컨텐츠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어쨌든 사람들을 계속 잡아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이 현재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즉 광고 모델과 커머스밖에 수익 모델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제 모듈,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 같은 것들이 등장해야 된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것들이 그런 걸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광고 모델과 좀 이어지는 건데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도를 높이고 클릭률을 높이려면 광고를 자극적으로 만들 뿐만 컨텐츠를 자극적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춤으로 제공해야 돼요. 광고 역시 사람들에게 맞춤으로 제공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연령대, 그 성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타겟 광고를 하는 거예요. 즉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돈은 벌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개인정보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때로는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지난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이제 선거 캠프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용자들 중에서 이제 성향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타겟 광고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 타겟 광고가 정치적인 광고였던 겁니다. 정치 선전을 때려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려고 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안 끼쳤다고 말씀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어쩌면 사상을 조작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카카오톡 서버 이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카카오톡이 안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는 물론 카카오톡이 이원화나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되게 불편함을 겪었던 이유는 카카오톡에 대한 의존성이 되게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했을 때 되게 큰 피해를 입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분산된 서버를 이용한다든지 분산된 서비스 이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웹3고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상의 D앱은 굳이 웹서버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운영 주체가 수익을 엄청나게 추구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자체를 금융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분산 시스템 상에서 분산돼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체가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신원 인증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원 정보는 모으지 않아요. 그래서 신원 정보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없이 이용 가능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정보를 주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들이 다 탈정황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원하면 쓸 수가 있어요. 어디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웹3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오버 네트워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산된 네트워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드 경량화 기술을 통해서 일반 유저들이 본인의 컴퓨터에서 유지할 수 있는 노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 노드를 통해서 그 노드에서 서비스를 돌아가게 만들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일들을 네,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